네, 안녕하세요. 이번 판은 포전이에요. 화면 지정을 다 해주고 상대 정찰 제가 이제 정찰을 해야죠. 사도로 사도 서치하도록 하죠. 혹시 프로보가 숨어 있나 한번 보고 안 숨어 있는 것 같네요. 아, 이게 제 선빵을 때렸어야 되는데 선빵을 못 때려서. 아이고, 잡혀버렸네. 상대 사도를 쉽게 잡았기 때문에 제 사도는 살면서 정찰만 해줘도 됐었는데 실수를 해버렸군요. 상태가 무관한 산 것 같진 않으니까. 죽여라. 저건 저건 안 돌아가.
제 우간을 탔기에 초반 주도권은 제가 갖고 가야죠. 하나가 제 병력을 파악하고 있네요. 상공이 나를 순간 이동 성공. 싸울 시간. 상공이 나를 부전 해체. 어. 아, 너무 부사적으로 할 게 없는데. 일단 잠시 빈틈 생긴 걸로. 어, 뒤. 일단 잠깐 빈틈 생긴 걸로 아무것도 못하다가 잠깐 빈틈 생긴 걸로 좀 이득 좀 봤어요. 이렇게 역시 잠깐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돼요. 잠깐이라도 보이면은 여태까지 잉여였던 불사조가 바로 한 건 해내죠. 한테 예언자란 게 찍어줬어야 되는데. 뛰어, 아이고. 나오면은 운명과 마주쳤다. 암기 견제는 언제나 생각해둬야 되는, 언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, 이번에 지금 암기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틈을 타서
위에 살짝 걸쳐서. 견제하고 다방형 암기 견제. 여기서 담기? 여기저기서 난리 났죠? 여기서 넥서스 그냥 풀어보. 남기 때려버리고. 이걸로 이렇게 피해를 대박 줄 수 있죠? 이 정도면 거의. 핵폭탄급 피해를 줬기 때문에 분열기 잡기 힘들 것 같고. 이런거는 토스 입장에서 한번 나올 수 밖에 없죠. 암기 견제는 언제나 생각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대박 대박! 스타드 잡았죠? 이러면 그냥 쭉 이대로. 불멸자가 있기 때문에 앞전멸 추적자 따면 GG.